치킨의 세계적인 맛과 경쟁력을 갖춘 치킨공화국 대한민국.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치킨을 먹는 그날까지 경제전문기자 윤영무가 뛰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치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치킨은 축하의 음식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삼겹살이 제격이지만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뻐할 때는 치킨이 어울리지요. 한 인터넷 업체가 SNS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날씨가 좋을 때, 주가가 오를 때, 큰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는 치킨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음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SNS에 언급된 외식 메뉴는 삼겹살 170만 번, 피자 790만 번, 치킨이 가장 많은 1300만 번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치킨이라는 게 원래 가족들이 다 모여서 먹는 그런 기쁠 때 특히 생각나는 음식이다 보니까 뭐 벚꽃축제라든가 또 불꽃축제 때 이럴 때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이곳으로 치킨 배달을 하는 업체는 얼마나 될까요? 뭐 여러 군데 뭐 마포, 대방, 신길, 영등포 해가지고 한 4, 50군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이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즐거운 자리 함께하는 음식이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이곳에서 치킨을 주문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치킨을 주로 어느 때 드세요? 주로 여자친구랑 만나면 이제 즐거우고 좋은 기분이니까 맛있는 걸 보시고도 주로 치킨을 찾게 됩니다. 휴일 전날 밤에 가장 많이 먹죠. 가족이랑 같이요. 비비큐 치킨 너무 맛있어요. 사슴이 먹이를 찾으면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먹자고 운다는 농명. 황제가 신하와 좋은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치킨은 보통 사람을 황제로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내가 황제, 내가 치킨을 쏜다. 365일 치킨으로 더 행복해지세요. 행복하세요.